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 픽. 네. 아이고, 일주일을 쉬고 왔더니 왠지 이렇게 어색하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휴가 잘 마치고 돌아왔고요. 예. 좀 쉬고 오니까 또 세상이 또 이렇게 시끄러워져 있네요.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뉴스 브런치 유튜브 콩앱 그리고 라디오로 언제든지 함께해 주실 수 있고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픽으로 오늘도 시작을 해보죠. 월요일 수요일에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네, 조으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으론입니다. 자, 민주당 얘기로 오늘 좀 시작을 해보죠. 당대표를 뽑기 위한 지금 순회 경선 진행 중인데 이 와중에 지금 당원 개정을 두고 지금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 뉴스를 한번 좀 들여다볼까 합니다. 어떤 당원을 개정한다는 것인지 또 이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목소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두 가지 먼저 정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나온 내용 좀 정리를 해 주시겠어요? 예, 일단은 민주당의 당원이 청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청원 시스템. 네, 우리도 왜 이제 뭐 국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네. 청원 시스템이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논의를 한다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의 당원 청원 시스템에 최근에 어떤 내용이 올라왔냐면 당원 80조에 대해서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이것을 논의하기 위해선 요건이 동의자 수가 5만 명이 넘어야 되는데 이미 지난 5일 5만 명을 넘어섰고요. 7일에는 당원 당규 개정 요청 여기에 하는 동의자가 6만 8천 명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런 요건을 갖춰졌기 때문에 아마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건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요. 민주당 당원 제80조 1항과 3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일단 1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소되면 당직자의 직무가 정지된다가 핵심 내용이에요. 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사무총장이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고요. 네. 사망이 돼 있습니다. 근데 1항의 처반을 받은 자 중 정치 탄압을 비롯한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서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고 이런 경우 윤리심판원의 30일 이내에 심사 의결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요건이 갖춰졌으니까요. 민주당 지도부가 답을 내놔야 되는 상황인데 네. 일단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이번 달 중순쯤 당원당규 개정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 이후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원 80조에 대한 개정 여부를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내용을 둘러싸고 좀 시끌시끌한 부분이 뭐냐면 최근 당내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른바 사법 리스크라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이 말은 이재명 후보를 둘렀던 검경의 수사 이런 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그렇죠. 있는데 이 당원 80조가 만에 하나 이재명 의원이 뭐 대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네. 수도 있는데 기소가 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뭔가 당원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당대표 후보들의 입장을 보면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원 80조를 삭제 변경하고자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면 분명히 사당화 노선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원식 당대표 후보 같은 경우에도 시점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있지만 예. 특정인의 유불리를 떠나 합리적 기준을 토론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동의자 수가 5만 명, 6만 8천 명 이렇게 돌파하는 데에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이 많이 여기에 동의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전당대가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나온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의원이 첫 주 합산 74.15%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유력하기 때문에 더 얘기가 되는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가 아무래도 민감한 문제인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방탄용 당원 개정이라는 지적이 지금 일부에서 있어서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당원을 개정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더 있는 것인지.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조 변호사님? 일단 방탄용 당원 개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어 있고 네.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진 상황에서 만약에 기소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는 상황인데요. 네. 이 때문에 기소가 되면 당원권이 정지가 된다. 이 부분을 무력화시켜서 이재명 의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가 어느 정도는 있는 당헌 개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당헌이라는 것은 이제 예. 국가에 보면 헌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헌법이 있듯이 그 각 당에는 그 국가의 헌법에 비교될 해당되는. 수 있는 당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당규가 있고요. 네. 이제 뭐 헌법과 법률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볼 수가 있을 것인데 사실상 이 당헌이라는 것이 그렇게 마음대로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굉장히 간편하게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건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니면 예. 네, 헌법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치고 절차적인 과정들을 거쳐서 예. 개헌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예. 당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당위에서 이제 논의를 하고 이후 절차들을 거쳐서 이제 개정이 될 수는 있는데 사실 이 바뀔 수 있는 여력은 사실 이 80조가 완벽한 규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의 논란도 있고 해석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대해서 예전부터도 좀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개정하려는 시기가 지금 문제인 것이죠. 지금 전당대회 기간 중이고 당대표 선출하는 그 기간 중에 이것을 개정을 하게 된다면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개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정 교수님께서는? 저는 시점상에 있어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교수님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예. 사실 이 문제가 2020년이라든가 그 전에도 논란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꾸준히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면 조금 더 당내에서 과연 어떤 법적인 부분과 직접적으로 우리 당내 상황을 연결시키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이 기소라는 시점이 과연 이 사람의 유죄가 아직 나온 것이 아닌데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당직에 영향을 미쳐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긴 했는데요. 그러네요. 그동안 논의가 어떻게 잘 안 거냐? 되다가 지금 시점에 나왔기 때문에 혹시 이재명 의원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뭐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논의는 필요하다. 예, 왜 그러냐면 사실 기소라는 것이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아닌데다가 공소장이라는 것이 이제 보통 공개가 많이 되잖아요. 언론에 유명 그렇죠. 정치인의 경우에는. 공소장이라는 것은 대부분 검찰의 입장이 담겨져 있는 거지 네. 변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의 입장이라든가 변호인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언론에 공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치인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사들이 기소가 되는 시점에서 이미 재판을 받기도 전에 여론 재판을 받아서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좀 가혹하게 말하면 활동이 완전히 중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도 사실 많이 일어나고 사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조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당장 전당대회 전까지 뭔가 개정을 하자. 이거는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제 또 하나는 지금 당원청원에서 나오는 일부분이 아까 윤리심판원을 통해서 이걸 취소할 수 있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앞서 설명을 해 주셨었죠. 그런데 예, 예. 보통 이제 윤리심판원이 물론 당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독립성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받을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것을 최고위원회의를 통해서 이 당원 사망에 대해서 직무정지에 대한 부분을 해제하는 것에 대한 얘기도 나온다고 해요. 네. 저는 이 부분은 좀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지난 주말 경선 결과를 보면 최고위원 상위권의 상당수가 친 이재명계라고 언론이 지금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만약 이 조항까지 여기다가 얹어놓으면 이 논쟁이 정말로 이재명 의원 한 명을 위한 것이다. 결국은 그러면은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특정 계파를 통해서 만약에 구성이 된다면 네.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논의는 필요하다. 그러나 사망처럼 최고위원회에서 하는 항은 저는 반대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합리적인 논의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논의는 해야 하지만 뭐 시점이라든지 네. 아니면 또 윤리심판원에서의 취소 결정이라든지 이런 건 좀 신중해야 된다는 지적해 주셨는데 앞서 조 변호사님께서는 그 재량 해석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80조 1항 보면요. 네. 사무총장이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의화된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네. 이제 기소와 동시에 정지를 하고 뭐 조사를 요청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관련 비슷한 상황에서 당대표가 이런 뭐 직무 징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승인을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여기서는 사무총장입니다. 아, 사무총장이. 사무총장이라고 한다면 이제 당대표보다는 이제 그 하위에 있는 직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럼 과연 사무총장이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라는 것은 과연 이 각급 당직자의 당대표까지도 포함이 그러니까 되는 것이냐. 상위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당대표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도 이제 해석의 여지는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이 충분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토의 여지는 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당헌이 만들어진 좀 연역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무죄 추정 원칙 물론 기소가 되는 것이 유죄라는 것은 지금 아닙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앞서 여론 재판 얘기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1심, 2심, 3심까지 되어 있고 3심에서 확정이 되어야만 그 사람이 이제 유죄가 되는 그렇죠. 겁니다. 1심에서 뭐 아무리 유죄 선고가 나왔어도 항소심에 가서 아직 재판 중이라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유죄가 아닌 그렇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헌에 있어서 특히 모든 범죄가 아니라 부정부패와 관련된 범죄에 한해서 기소된 경우에는 그런 당직자에게는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청렴함을 요구하고 아.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네. 민주당 내에서 그 정도의 사회적 당원들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런 연역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된 것인가. 그 안내 문제는 있더라도.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당원 정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구제받을 길이 그 사망에 있습니다. 윤리위원회 회부를 해서 네. 그 징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이 법 개정을 이 당헌의 개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망으로도 어느 정도 이재명 의원의 그런 기소가 됐을 경우에 사법 리스크로부터 좀 구제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서 지금 무리한 뭐 논의를 통해서 빨리 이거를 개헌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신중한 검토와 신중한 절차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을 해서 검토를 해서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변호사님이 짚어주셨는데 이 당직자라는 게 도대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대표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이 되거든요. 그렇죠. 당직자들은 보통은 네. 그렇게 표현 안 하죠. 근데 사무총장은 지명직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것이 또 당내 민주주의라는 것을 기소라는 검찰의 행위를 통해서 사무총장에게 권한을 준다. 이 부분도 당내 민주주의 그렇죠. 위반이라는 논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는 합리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의 안정을 위해서 당헌 개정을 빠르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또 미래 발생할 문제는 또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해결하고 이건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지금 뭐 천천히 제대로 합리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논의가 시작된 만큼 이번에 헌을 해야 될뭐 당위는 없습니다. 그 5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를 한다고 해도 그 네. 부분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답변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꼭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 이후에 개헌을 할지 그 부분을 논의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무리하게 당헌을 사실 개정을 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쓰게 고통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 지난 그렇죠. 뭐 서울시장 선거라든지 부산시장 선거 관련해서도 선거 당원을 무리하게 개헌을 해서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당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되살려서 무리한 당원 개정보다는 신중하고 여러 가지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절차적으로도 무리 없는 그런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 교수님? 저는 논의가 필요한 분명히 문제 조항이라는 문제 인식에는 동감을 하고요. 네. 그러나 역시나 당헌이라는 것을 한번 만들면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가지고 유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왕 만드는 거면 또 제대로 만들어서 나중에 이걸 또 논란이 돼서 법정으로 끌고 가서 또 당내의 일을 법정에서 판단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시간을 갖고 좀 신중하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도록 하죠.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지금 국회에서 지금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최근에 지금 한겨레신문이 이 관련된 내용을 보도를 했거든요. 처벌법의 내용과 지금까지의 상황, 자, 이 법에 관한 것 어떤 문제가 그 사이에 발생을 했는지를 조 변호사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면 같이 한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처벌법이 있고요. 또 그 처벌을 해야 되는 범죄로부터의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보호법이 따로 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정폭력에 관한 처벌법이 있고요. 가정폭력 피해자와 관련한 피해자 보호법이 따로 있고 네. 성폭력 처벌법이 있고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와 관련한 보호 지원법 같은 것들이 따로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도 마찬가지로 스토킹 처벌이 이제 작년부터 이제 10월에 제정이 돼서 그렇죠. 시행이 되고 있는데 네. 이 처벌에 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 법의 제정으로 가능해졌지만 그렇죠. 그 범죄의 피해자와 관련된 보호라든지 지원 관련한 그 법률은 아직까지 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범죄에 대한 처벌은 가능해졌지만 그 이후에 이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그렇죠. 어디까지 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와줄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이 부분이 아직도 입법 공백의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상 이런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정부안이 지난 4월 28일에 확정이 돼서 여가부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 100일이 되었는데요. 한 번도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 여가부에 지금 갇혀있는 상황입니까? 맞습니다. 53일간 국회 공백이 이어진 데다가 지난 2일 열렸던 그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네. 이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불참을 하면서 그냥 산회가 돼버렸기 때문인데요. 이제 법안이 국회에 이제 100일 정도 이제 그냥 계류하고 있는 동안 피해자들이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다행인데 그렇죠. 언론 보도에서는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6일에 경기도 성남에서 이미 한 차례 피해자를 네. 스토킹한 혐의로 입건됐던 남성이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서 살해한 사건이 있었고요. 그로부터 이틀 뒤에 8일 경기도 안산에서 스토킹 피해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또 가해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서 사망하는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5일에도 안동시청 여성 공무원이 그 산하기관 40대 남성에게 스토킹 범죄에 당하다가. 시달리다가 살해됐었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건만 해도 벌써 3건인데 보도된 이렇게 것만. 보도된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보도되지 않은 사건들을 우리가 그렇죠. 파헤쳐보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입법이 공백이 생기다 보면은 그 피해는 그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더 이상 네. 여가부에 보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논의가 돼서 제정이 되고 시행되어야 된다고 그러네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지금 논의하지 않으면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단 국회가 돌아가지 않고 있는 그런 지금 현 상황이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지금 이 피해가 결국은 그러니까 피해자, 국민들에게 지금 돌아가는 게 아닐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금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제정한 안의 핵심은 피해자 범위를 이른바 스토킹에 직접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확대한다예요. 그런데 그렇죠. 이게 왜 필요하냐. 발생한 사건을 봤더니 집으로 찾아가서 스토킹을 맞습니다. 하려던 그 여성의 가족까지 피해를 입힌 사례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엔 크게 찬반은 뭐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문제는 국회가 53일 동안 손을 놨다는 거고 저는 사실 근데 지금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니 만약 이 상황도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이 문제. 국회가 예. 회의를 안 연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의원회관을 내내 비우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당내 회의도 있고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의 이 관련된 법안을 담당한 공무원들이라든가 여성가족부 고위 관계자들이 의원실에 요청해서 만남을 통해서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빨리 해달라고 분명히 촉구할 수도 있었는데 네. 지금 당장 부처가 폐지될지 어떨지 모르는 상황에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겠느냐 그 좀 의문이고요. 그래서 일단 여가부가 폐지되느냐 마느냐 이 시점과 국회가 공전한 시점이 맞물리다 보니 이렇게 중요한 법안이 계속 제대로 중에 떠 있는 거군요. 그냥. 예, 안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조 변호사님께서? 네, 저도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 부분 공감하고요. 사실상 지금 여가부가 존폐 위기에 놓인 이 상황에서 네. 사실상 이것까지 논의를 시작하고자 할 여력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피해자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 지금 이미 정부안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좀 빨리 논의를 해서 실제적으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예, 더 말씀하세요. 아니, 예. 제가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인데 선거가 끝나고 나면 여당은 여당대로 권력 재편, 야당은 야당대로 지도부 교체 때문에 민생 법안이 표로 될 수 있다라는 우려는 이미 선거 전부터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별로 이견이 없는 부분은 공통 공약으로 만들거나 해서 빨리 처리할 빨리 수 처리할 수 있지 네. 않느냐 임시국회 상황에서라도 그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결국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빨리 여야의 어떤 국회 여성이라든가 전문가들이 물밑조율이라도 해서 그렇죠. 뭐 지도부 선거 과정 때문에 좀 어렵다면 어쨌든 조만간 좀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잖아요. 이런 법안부터 좀 빨리 올려서 우리가 처리를 하거나 논의하자 이렇게 좀 합의가 됐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아니면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은 좀 따로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고 지금 국회가 이제 관련 상임위에서 이제 이걸 논의를 먼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논의하게 된다면 그 안에서 조금 생각해봐야 될 문제들이 혹시 법안 내용 중에 있는지 보완해야 할 부분은 혹시 없는지 두 분께서 좀 점검을 해주시죠. 이게 아까 예.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피해자 보호법 지금 제정 예. 안에 올라와 있는 스토킹 범죄의 범위가요. 예. 기존의 스토킹 범죄 처벌에 있어서의 스토킹 범죄 범죄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예. 그러니까 스토킹 범죄에서의 처벌하는 그 스토킹 범죄는 그 직접적인 피해자만 이제 범위를 하고 예. 있는데 이 피해자에 있어서는 아까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직접적인 스토킹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가족까지 예방을 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너무 넓은 것이 아니냐라고도 이제 반대하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서 그 가족들도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이견이 이제 거의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이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스토킹 범죄에 있어서 지금 스토킹 처벌법에서도 여러 다섯 가지 정도의 요건을 네. 갖춘 범죄만이 스토킹 범죄로 보고 있어요. 그중에서 네. 지속성이라든지 반복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토킹 범죄가 되려면 어느 정도 지속해야 되는 범죄이고 그렇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사실상 스토킹 범죄를 보면은 단 한 번의 그런 어떤 스토킹으로도 정말 큰 피해를 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지속성 반복성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관련한 조금 더 해석이라든지 피해자 보호법에서는 이 기준을 조금 더 낮추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토킹 범죄는 그 피해자에 대해서 가해자가 너무나도 많은 주변 환경 뭐 피해자가 놓인 상황을 굉장히 잘할 수밖에 없는 범죄입니다. 우리가 길거리에서 사람을 때리는 거는 전혀 모르는 사람을 때릴 수도 있지만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가 엄청 피해자를 잘 알거든요. 그 사람 네. 집, 학교.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단순히 피해 구제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취업, 취학, 나중에 이 사람의 환경. 죽어. 네. 여러 가지 부분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려를 해야 합니다. 네. 뉴스픽 조우론 변호사, 전혜영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